군포시 수도사업소가 소규모 수력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수돗물이 흐르는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하루 8만여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군포시 정수장. 이곳에 물을 보내는 가압장에 소규모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뒤 3개월간의 시험 운전을 거쳤습니다. 발전기에 부속장치가 없는 라인 스크류 수차 방식으로 수도관을 타고 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자동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해 만들 수 있는 전력은 약 80만 킬로와트. 군포시 수도사업소 전기 사용량의 11%를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연간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발전 전력은 바로 정수 생산 과정에서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무공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소수력 발전기.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TV 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